대박 사건 서울대공원에 이러실 거예요. 어? 서울대공원에 나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서 지금 대박이랍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의 등장인데요. 이효리 씨가 투병 중인 아버지와 함께 산책에 나선 근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어머. 지금 이렇게 머플러도 하고 선글라스도 꼈는데 이효리 씨인 거 딱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이 선글라스 끼신 분이? 네, 이효리 씨고요. 배 아버지이신데 이 사진이 공개된 출처를 보니까 이효리 씨의 친언니의 SNS였습니다. 잠깐 짬 내서 온 막내랑 겨울 산책을 나서신 아빠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요. 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렇게 이효리 씨는 지팡이를 짚고 산책 중인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효리 씨는 일남 삼녀 중 막내로 아버지가 이발소로 하셨고 또 형편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서 8평 남짓한 방에 6 식구가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이젠 든든한 막내딸로 자라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있는 모습이 참 뿌듯하게 느껴지네요. 세상에 세상에. 아유,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발소를 하는 아버지. 그런데 이효리 씨는 그런 사연을, 그런 가정사를 노래에 녹인 바도 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거리는 보석같이 든 화장 속에 Stay strong, breathe on 많은 사람들 함성에 으쓱해질 때도 Stay strong, 기억해 난 여전히 너의 친구야 하재근 평론가님, 뭐 시청자분들은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 많을 텐데, 야 대박이면 이걸 진짜 노래로 가사로 승화시켰네요. 네, 사연을 알고 들으면 뭉클해지는 노래인데 네. 이게 이효리 씨가 2008년에 발표한 이발소집 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이효리 씨가 직접 썼거든요. 그래요. 그 진정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 거고 네. 이효리 씨 아버지가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가 작년에 한 방송을 통해서 네.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알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한테 연락을 자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된다. 엄마가 힘든 얘기만 하니까 라고 하면서 아빠가 지금 아파서 엄마가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빠를 집에서 케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위대한 것 같다. 그런 말도 이효리 씨가 했었습니다. 사람 사는 모양새가 다 알고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톱스타인 이효리 씨도 이렇게 또 아픈 면도 있고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걸 또 밝게 승화시키는 면도 있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해보고요. 앞으로 또 가족사랑 또 멋지게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